대부분 사람들은 상상의 힘을 전혀 모릅니다. 하지만 당신이 내면의 상상의 힘을 발견하면 당신은 상상의 우월성을 알게 되고 모든 일에 사용하게 될 겁니다. 이건 마치 하나의 테크닉이에요. 오늘 여러분께 어떻게 상상으로 소원을 이룬 느낌을 느끼는지 알려줄게요. 가장 효율적인 테크닉의 첫 번째는 당신이 원하는 것을 정확히 아는 겁니다. 원하는 것을 알게 되면 최대한 현실처럼 표현해 보세요. 그게 어떻게 보이는지, 어떤 촉감을 가지고 있으며, 당신이 그것으로 무엇을 할 건지, 육체적 오감으로 움직이는 상상을 해보세요. 예를 들어 가정해보죠. 제가 새로운 집을 원하지만 돈이 없어요. 하지만 제가 어떤 집을 원하는지 알아요. 원하는 것을 안다면 아무것도 고려할 필요가 없어요. 가장 현실처럼 원하는 집을 상상하는 거예요. 집 안에 제가 원하는 모든 것들을 말이죠. 저녁에 침대에 가서 잠이 들기 직전에 상상을 하는 거예요. 제가 원하는 집 안에 있는 상상을 말이죠. 지금 내 침대에서 일어나 그 집 안을 걷는 상상을 하는 거예요. 원하는 집의 방 안에 있는 모습을 말이죠. 그 집의 가구들을 만지는 상상을 하며 현실처럼 촉감을 느껴보고 제가 소원하는 집에 모든 방들을 걷는 상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상태에서 잠에 드세요. 그러면 마치 의식적으로도 지금 집에 없는 것처럼 느껴질 거예요. 그렇게 꾸준히 상상을 하세요. 회사에서 승진을 하고 싶다면 자신에게 물으세요. 승진한 내가 해야 할 업무가 무엇인지요. 승진 후에 제가 해야 할 일들을 말이죠. 어떤 일을 하고 어떻게 말을 할지, 무엇을 보고 어떻게 행동할지를요. 그리고 상상 속에서 모든 것들을 해보세요. 보고, 만져보고, 행동하는 것을요. 그 직책을 이미 가진 것처럼 말이죠. 그 느낌을 느끼며 잠에 드는 겁니다. 시도해보세요. 여러분도 해보면 발견하게 될 거예요. 생각을 먼저 하게 되는 것보다 결과로부터 현실인 것처럼 상상을 반복하는 것이 더 강하다는 걸요. 그러므로 생각에서부터의 접근과 결과로부터 접근하는 상상은 큰 차이를 보입니다. 제가 처음 이상하고 강력한 상상의 힘을 알았을 때의 이야기를 해볼게요. 1933년 뉴욕에서 저의 오랜 친구가 말해줬어요. 성경의 요한복음 14장을 말하더군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제 친구는 이렇게 설명했어요. 이 말씀의 주인공은 우리의 상상이라고요. 명시된 집은 천국의 집을 뜻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열망과 소원이라고요. 즉, 우리가 원하는 것을 생생하게 상상하고 그 상태를 유지하면 그 일이 이루어진다고요. 마침 그때 저는 고향 바베이도에 가고 싶었어요. 하지만 갈 돈이 없었죠. 그러자 그 친구가 말하길, 오늘 밤 제가 고향에 바베이도에 있는 부모님 집에서 잠드는 상상을 하라고요. 잠에 들기 직전에 상상하고 그 상태에서 잠에 들라고 하더군요. 저는 친구의 말을 듣고 한 달 동안 상상했어요. 잠들기 직전 마치 제가 바베이도 섬의 아버지 집에서 잠에 드는 상상을요. 한 달이 다 돼가던 때 저는 친척에게 초대장을 받았어요. 그해 겨울을 고향 바베이도에서 지내자는 초대였죠. 그렇게 저는 바베이도로 항해를 했고 그해 12월을 바베이도에서 보냈어요. 그 후에 저는 제 안에 구세주를 느꼈죠. 이 방법은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저도 이 일이 이루어지고 난 뒤를 정말 믿기 힘들었어요. 그 정도로 신기합니다. 그 결과는 자연스럽게 일어납니다. 마치 어차피 일어나 버릴 일처럼요. 결과의 느낌을 느낀다면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일어나는지 증명해줄 저의 다른 경험도 많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간단해요. 원하는 것을 완벽히 아는 것. 그 후에 상상이 가능하니까요. 그리고 한 가지 더, 그 결과를 느끼는 거예요. 어떻게 느끼냐고요? 제가 방에 앉아있다고 해보죠. 그런데 저는 다른 공간에 있길 원해요. 어떻게 제가 육체적으로 앉아있는 지금 저를 상상만으로 방 안에 저를 원하는 곳에 보내고 그 사실을 현실처럼 느끼게 만들까요?
이건 생각보다 쉬워요. 일단 마음속 제 상상으로 저는 제 상태에 집중합니다. 마치 지금 제가 원하는 곳에 있는 것처럼요. 어떻게 그곳에 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은 단 한 가지 뿐입니다. 모든 사람은 세상을 묘사할 때 자기 자신과 자신이 본 것을 1인칭으로 비교해서 묘사하기 때문에 각자가 생각하는 자신의 위치는 1인칭의 시점으로 내가 관찰하는 곳이에요. 그러므로 자신의 위치를 묘사할 때 내가 존재하는 공간은 나의 상상이 머무르는 곳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있냐고요? 아니요. 하지만 제 상상 속에선 그곳에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상상 속 자신도 실존하는 저의 모습 중 하나니까요. 그러므로 상상 속에서 내가 어디를 가든지 실제로도 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빛처럼요. 그리고 그 상태에서 잠이 들면 그게 상상의 완료입니다. 실패한 적이 없어요. 간단한 테크닉이죠. 당신의 심상화를 사용하는 방법이고 이건 모든 목표를 실현하게 합니다. 상상력에 좋은 연습을 하나 알려줄게요. 매일 하는 걸 추천합니다. 당신의 지난 하루를 돌아보고 오늘 당신이 보낸 모든 기억을 당신이 원하는 꿈을 이룬 가장 이상적인 하루로 바꾸어서 상상하세요. 매일 그 이상의 하루를 보낸 것처럼 기억 저장을 하세요. 마치 그 이상적 하루가 당신의 하루가 된 것처럼요. 언제나 상상을 할 때마다 원하는 것을 하는 행동을 상상하라는 겁니다. 꿈을 이룬 미래에 반드시 할 행동을 말이죠. 꼭 필요한 부분은 강하게 당신의 모든 집중과 감각들을 상상에 쏟는 거예요. 당신이 실제 일어나는 행동처럼 느끼게 말이죠. 이 연습을 통해 당신은 감각의 확장과 개선을 경험할 겁니다. 그 끝에 당신은 내면의 비전을 얻게 될 거예요. 풍족한 삶은 우리에게 단언합니다. 지금부터 즐기고 느끼라고요. 불을 가지고 나서가 아니라 지금. 상상해서 우린 경험할 수 있잖아요. 꾸준한 상상과 그 감각들을 느끼는 게 바로 성공의 비밀입니다. 모든 성공의 가장 기초 과정이에요. 바로 이 방법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인간 역사의 모든 발전 단계들은 의식적인 상상의 자진력에 의해서 시작되었어요. 윌리엄 블레이크의 시를 인용할게요. 여러분의 가슴 속에 여러분은 하늘과 땅을 품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는 모든 것은 비록 실체는 없어도 여러분의 상상 속에 있습니다. 우리 인류의 세계는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상상하세요. 당신도 상상이 모든 것을 창조하는 것을 경험할 겁니다. 인간의 상상 안에 모든 것이 존재한다. 네빌 고다드. 현실의 물체로서 보는 모든 것들은 상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렇지 않은 것 하나만 말해보세요. 단 하나도 없을 겁니다. 인간은 달에 갔고 가장 먼저 상상을 해야 했어요. 달에 가기 위한 기계를 위해 모든 상상이 필요했죠. 이 세상 무엇이든 처음에는 상상되었고 후에 성취되었습니다. 지성은 따라올 겁니다. 하지만 청사진을 먼저 그리고 마음속에 그리며 진실인 것처럼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면 지구상 어떤 것도 현실화되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오늘 밤 이것이 처음인 분들은 유용한 것을 얻게 될 테니 제가 말하는 것을 적용하세요. 일단 목표를 정하세요. 목표를 정해야만 합니다. 뭘 원하는지 모르겠다면 다음에 다시 오세요. 스스로 물으세요. 내 삶에 무엇을 원하지? 그 어떤 것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그 후 목적을 성취하세요. 제가 정의하는 소원이란 실체적 소망의 추상적 전유입니다. 그것이 성공을 위한 길입니다. 추상적으로 이루는 겁니다. 어떻게 추상적으로 이룰까요? 자, 지금 가정을 해봅시다. 저는 공을 원합니다. 평범한 야구공이요. 이곳에 야구공은 없지만 지금 제가 원합니다. 제 손에 야구공이 있다고 여기고 있어요. 제가 느낄 수 있을 때까지요. 느낄 수 없다고요? 시도해보세요. 지금 야구공이 있다면 어떨지 느껴보세요. 자, 이제 야구공을 쥐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느낌이 어떻게 다른지 보세요. 테니스공. 다른 게 느껴지나요? 골프공. 느껴지나요? 실크 원단. 차이가 느껴지나요? 여러분이 구별할 수 있다면 그것들이 추상적임에도 불구하고 어디엔가 존재한다는 말입니다.
느끼기 시작하고 인지하기 시작하며 장미를 맡을 수도 있습니다. 백합 또한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걸 가질 겁니다. 누군가 내비를 생각하고 그에게 꽃을 보낼 겁니다. 돈도 냄새를 가졌습니다. 세상 그 무엇과도 다르죠. 구두쇠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황홀한 향수보다 더 좋은 향이 나죠. 그의 얼굴 앞에 돈가방은 저에게 장미와도 같아요. 아주 좋아하겠죠? 돈을 맡을 수 있고 느끼겠죠. 돈 고유의 느낌이 있거든요. 20달러 지폐를 느낀 후 다른 종이를 만지면 차이를 알 수 있어요. 분명 달라요. 이것들은 전부 모든 것이 가능한 정신의 일부죠. 시도해보세요. 비난하기 전에 해보세요. 제 말이 맞다는 것이 증명이 된다면 세상이 뭐라 하든 중요하지 않죠. 사람들이 비웃으면 뭐 어때요? 틀에 벗어난 생각을 하면 비웃음을 당합니다. 항상 비웃음을 당해요. 달에 간다는 생각을 비웃었고 지금은 달성된 현실이 됐죠. 여전히 그걸 안 믿는 자들이 있어요. 믿고 싶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물속에서 살 수 없다는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잠수함이 있네요. 그것도 못 믿는 이들이 있어요. 그들에게 세상의 모든 사실을 보여줘도 그들은 믿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 말합니다. 먼저 시도해보세요. 그것이 증명된다면 세상이 뭐라 하든 중요하지 않거든요. 오늘 밤 목표를 정하세요. 사랑스러운 목표를요. 스스로 혹은 남을 위해서든 당신이 다른 사람들을 대신해 성실하게 상상훈련을 할 때마다 당신은 신을 그 사람에게 보내게 됩니다. 상상하기 전에 친구를 먼저 데려오세요. 당신이 원하는 모습의 그들을 상상하세요.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칭찬도 하지 말고 그들이 당신에게 말한다고 생각하세요. 그들에게 일어난 최고의 소식을 말이죠. 그리고 그 소식을 축하해 주세요. 그리고 당신의 갈 길을 가세요. 그 상상적 행동의 현실을 믿으세요. 내일 이루어지거나 모레 일어나거나 일주 뒤나 한 달 뒤나 정해진 시간이 있습니다. 무르익으면 꽃이 될 겁니다. 그러니 걱정 말고 내버려 두세요. 그러면 오게 될 겁니다. 말하고자 하는 바는 느낌이 곧 핵심이다. 그 느낌을 잡으세요. 원하는 것을 이루었을 때의 그 느낌, 어떤 느낌일까? 그 사람이 나아진다면? 만약 그 사람이 이렇다면? 그 느낌을 잡으세요. 마치 그것이 진실인 것처럼 항상 끝으로 가세요. 그리고 끝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는 상상으로 증명보다 앞서가는 겁니다. 그러니 끝으로 가세요. 끝을 느끼세요. 그리고 그 끝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성이 거부하고 감각들이 거부해도요. 의심자들에겐 등을 돌리세요. 그것이 지옥이고 악마입니다. 그게 의심자들입니다. 그러니 등을 돌리세요. 이미 모든 것들이 내가 원한 대로 된 것처럼 걸어가세요. 그 가정 안에 살며 조금씩 사실로 굳어질 겁니다. 그 가정이 잘못되고 부정돼도 계속해 나아가면 결국 현실로 굳어질 겁니다. 그러니 가정을 상상하는 법과 그 가정을 유지하는 법을 배우세요. 그러면 오게 될 겁니다. 결과를 생생히 상상하세요. 결과로부터 모든 여정이 시작됩니다. 네빌 고다드. 이 세상의 모든 것들 중 상상으로부터 시작되지 않은 게 있을까요? 상상으로 시작되지 않는 것이 존재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실존하는 모든 것 중 상상으로 비롯되지 않은 것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일은 한 곳으로부터 시작되며 그곳은 우리의 상상 속입니다. 원하는 것을 현실인 것처럼 상상하세요. 그냥 그게 당연한 현실인 것처럼요. 셰익스피어도 말했죠. 우리가 태초부터 배운 것은 현재의 당신은 과거의 당신이 열망하던 자신의 실상이다. 카이사르 왕도 마찬가지예요. 그는 왕이 되길 간절히 원했고 끝내 왕이 되었어요. 왕족으로 태어나지 않았음에도 왕이 되겠다는 야망을 가지고 간절히 바라고 상상하고 왕이 되길 열망했으며 마치 왕이 된 것처럼 행동했어요. 그러자 모든 상황들이 그가 상상했던 대로 변화하고 순응되며 끝내 이루어졌습니다. 이처럼 모든 것은 상상으로부터 비롯됩니다. 제가 확언하는 이유는
저희 형 빅터가 상상을 현실로 만든 경험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빅터는 가족과 성공적인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하루 빅터가 한 빌딩을 보고 상상을 하기 시작합니다. 매일매일 그 빌딩을 오가며 마치 그 빌딩의 이름이 자신의 가족의 이름으로 바뀌어 있는 상상을 했죠. 빌딩을 볼 때마다요. 실제 빌딩 이름을 직접 바꿀 순 없으니 상상 속에서 그 이름을 바꿔버리고 생생하게 느꼈습니다. 마치 자신의 가족이 빌딩의 주인인 것처럼요. 그렇게 하루에 두 번씩 2년 동안 상상했고 그러던 어느 날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 빌딩을 판매한다는 공고가 올라왔는데요. 하지만 빅터는 돈이 없었어요. 갑자기 어떤 남성이 빅터를 찾아와 정중하게 빅터에게 묻더군요. 당신이 저 빌딩을 구매하고 싶어 한다고 들었습니다. 빅터는 가진 돈이 없어서 살 수 없다고 대답했죠. 그 남성은 돈은 제가 있습니다. 이자도 못 받고 은행에 묶여 있어요. 빅터는 말했죠. 하지만 저는 돈을 빌릴 담보도 없는걸요. 남성은 빅터에게 당신을 오래 지켜봤는데 정말 정직하더군요. 당신의 가족들도 모두 믿음직해요. 당신이 원한다면 제 돈으로 당신께 투자하고 싶어요. 저는 입찰해줄 변호인도 있어요. 판매자 측에서도 제가 돈이 많은 걸 아니까 제가 입찰을 하면 저에게 팔 겁니다. 변호사도 대동하니 낮은 가격에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빅터는 그 남자가 장난치는 줄 알았습니다. 당신 제정신이에요? 장난이죠? 하고 물으니 그 남성은 진심이라고 하더군요. 빅터씨, 당신은 서명만 하면 됩니다. 돈은 제가 투자하겠습니다. 돈이 생기면 빌딩의 6%의 이자만 주시고 나머지는 10년 동안 나눠서 갚아주시면 됩니다. 그날 빅터의 상상은 현실이 됐어요. 돈 한 푼 쓰지 않고 그 빌딩의 주인이 된 것이죠. 단지 종이에 서명만 하고서요. 시간이 지나며 가족 사업은 번창했고 곳곳에 매장을 열었죠. 지금은 회사 가치가 150억이 넘어요. 이 모든 일은 상상으로부터 시작되었고요. 현재까지도 빅터는 그렇게 일합니다. 상상으로부터 일에 착수하죠. 원하는 것을 알고 결정한 후에 현실이 된 것처럼 상상하죠. 결과를 상상하며 살아가세요. 결과를 상상하는 게 시작점입니다. 빅터가 상상 속 빌딩에 자신의 이름을 본 것이 끝내 결과로 나타난 것처럼요. 현실 상황이 먼저 일어나길 기다리지 마세요. 일이 하나씩 진행되길 기다리지 말고 상상하세요. 저는 먼저 잠들지 않아요. 항상 제가 원하는 상상에 생생하게 빠지고 나서 잠에 듭니다. 그 상상한 결과가 현실이면 어떤 느낌일까 하고 말이죠. 원하는 것을 찾으면 이룰 것이라는 믿음을 유지하세요. 마치 본 것처럼 상상하는 순간 안 보이던 것들까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상상하는 것에 증거는 필요 없어요. 지금은 상상이 망상일지라도 꾸준한 상상이 망상을 현실로 만들 겁니다. 상상으로 생명을 죽일 수도, 살릴 수도 있으며 다치게 할 수도, 고칠 수도 있어요. 축복 혹은 저주는 모두 상상의 산물입니다. 그러니 이루어질 것을 믿고 확언하세요. 그렇게 살아가세요. 누구의 동의도 필요 없습니다. 뭘 원하든지 오로지 당신의 선택입니다. 사실인 것처럼 상상하고 사실인 것처럼 느끼세요. 그 분위기를 상상하고 빠져드세요. 모든 감각을 동원해서요. 머지않아 세상이 보여줄 거예요. 다시 말하지만 생생히 믿으면 현실이 됩니다. 왜냐하면 상상이 현실을 만드니까요. 상상이란 신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다. 네빌 고다드. 네빌을 처음 보러 갔어요. 제 목적은 단 하나였어요. 어떤 사기 수법인지 보고 얼마를 원하는지 알아내려고 했죠. 네빌이 무대에 선 뒤에 말했어요. 하나만 확실히 하겠습니다. 당신이 오늘 당장 돈을 벌고 싶다면 소용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저에게 한 푼도 줄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생각했죠. 이 자식 도대체 무슨 수작이야? 이건 분명히 사기일 텐데? 하지만 그는 사기꾼이 아니었어요. 네빌이 말했어요.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가르칠 것은 사다리를 오르는 법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증명해야 합니다. 제가 틀렸다는 것을요. 제가 시키는 모든 것을 하면서요. 만약 이것들이 안 통하면 저는 사기꾼이겠죠. 자, 이게 사다리를 오르는 법입니다. 첫 번째로 사다리를 지금 당장 상상으로 그리세요. 당신의 상상 속에서
왼손으로 사다리의 가장자리를 잡으세요. 이제 당신의 오른손으로 반대쪽을 잡으세요. 그 다음 당신의 왼발을 척 칸에 대세요. 다리를 밀고 사다리를 오르기 시작하세요. 정상을 찍으면 다시 내려오세요. 올라갔다가 내려오세요. 무조건 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지갑 속에도 적어 넣으세요. 지갑을 열 때마다 읽으세요. 나는 사다리를 오르지 않을 거야. 이 모든 것을 하셔야 해요. 아니면 제가 가르친 모든 것들이 무용지물이 될 겁니다. 무조건 따라하세요. 진심으로 진지하게 임해야 합니다. 나는 사다리를 오르지 않을 거야. 사다리를 오르지 않을 거야. 사다리를 오르지 않을 거야. 모든 곳에 붙여놓으세요. 3일 동안 잠이 들 때 사다리를 오르는 상상을 하세요. 그리고 아침에 깨면 써놓은 것들을 무조건 계속 보세요. 나는 사다리를 오르지 않을 거야. 그리고 다음 주 일요일 또 다른 미팅을 가질 겁니다. 오늘과 같이요. 이 빌딩 뒤편에서요. 하지만 오직 사다리를 오른 사람만요. 만약 여러분들이 사다리를 올랐다면 다음 미팅에 오시면 됩니다. 안 오르겠다 다짐하지만 오르게 될 겁니다. 저는 이 녀석이 완전 또라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전 도전을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자기 전마다 상상으로 사다리를 올랐죠. 3일 동안이요. 그리고 어머니에게 전화가 왔어요. 저보고 토요일에 집으로 와달라고 했죠. 저한테 할 말씀이 있으시다고요. 저는 버스에서 내리고 부모님 집으로 걸어가고 있었죠. 제 아버지가 지붕 위에 있더군요. 그리고 저한테 부탁했죠. 아들아, 거기 밑에 페인트 통 좀 집어주렴. 저는 페인트 통을 집었고 완전히 기절할 뻔했죠. 제가 사다리 중간에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거든요. 계속 사다리 안 오를 거야 라고 읽었는데도요. 모든 벽에 다 붙여놨어요. 네빌이 말한 그대로였어요. 당신이 보는 모든 곳에 붙여놔야 해요. 사다리를 안 오를 거야. 그리고 진심이어야 해요. 저는 네빌이 또라이라는 것을 입증하려고 했죠. 하지만 저는 페인트 통을 짚고 사다리 중간에 있었어요. 지금 내가 사다리를 오르고 있네? 완전 그 녀석이 말한 대로요. 그래서 전 다음 미팅에 나갔죠. 네빌이 말했어요. 여러분 모두 사다리를 오르셨죠? 여러분들은 아주 쉽게 수십억을 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다리를 오른 똑같은 방법으로 말이죠. 저는 여러분에게 어떻게 건강하고 부유하고 현명해지는지 알려드릴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저에게 1푼도 줄 필요 없습니다. 저는 단지 좋아서 이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네빌의 말을 받아들였죠. 아비 나에게 그 생생한 가르침을 줬을 때는 1933년이었습니다. 당시에는 대공황으로 인한 경기 침체 시기였죠. 여러분은 너무 어려서 기억을 못하겠지만 전 이미 67살이네요. 저는 그걸 겪었습니다. 이 뉴욕에서 말이죠. 전 원래 댄서였어요. 하지만 먹을 것도 없던 시절인데 누가 댄서에게 월급을 주겠어요. 모든 극장이 문을 닫았어요. 문을 연 극장은 아마 쉬운 개 중에 3개 정도였어요. 그러니 댄서가 필요가 없었죠. 먹을 걸 준다면 당장 춤이든 뭐든 했을 테지만 누구도 댄서에겐 돈을 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내가 뭘 할 수 있었을까요? 난 고향 바베이도스로 돌아가고 싶었죠. 하지만 돈이 없었어요. 정말로 돈이 하나도 없었어요. 한 푼도요. 그래서 압둘라에게 말했죠. 압, 나는 바베이도스에 가고 싶어요. 그러자 압이 말했죠. 자넨 바베이도스에 있네. 난 답했어요. 내가 바베이도스에 있다고요? 압은 또 말했어요. 그래, 자넨 지금 바베이도스에 있어. 대체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었죠. 나중에 알게 되었지만요. 압은 말했어요. 내가 무언가를 원한다면 그 순간에 내가 그 원하는 대상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느껴야 한다고요. 난 바베이도스에 가고 싶어요. 나는 바베이도스에 있다. 오늘 밤 잠들 때 나는 바베이도스에서 잠드는 거야. 그런데 어떻게? 내 상상 속에서. 그런데 어떻게 그걸 느낄 수 있을까요? 생각해보세요. 나는 지금 뉴욕에서 잠을 청하고 있고 상상 속의 바베이도스와는 무려 2000마일이나 떨어져 있어요. 시간은 흘러갔고 여전히 어떤 변화도 없었어요. 그러곤 아베에게 말했어요. 다음 배를 놓치면 바베이도스에 갈 수 없어요. 당시엔 지금처럼 비행기나 뭐가 없었어요. 그러자 아비 말했어요.
누가 자네가 거기 가려 하고 있다고 했지? 자넨 이미 바베이도스에 있는데 어떻게 바베이도스에 가지? 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걸세. 자네가 이미 바베이도스에 있으니 말이야. 그러곤 그는 방으로 곧장 들어가며 문을 닫아버렸어요. 그건 더 이상 따라오지 말라는 의미였어요. 그게 그가 가르치던 방식이었어요. 저는 그냥 계속 마치 제가 바베이도스에 있는 것처럼 상상하고 잠들었어요. 비록 뉴욕이긴 했지만 난 계속 뉴욕에서의 내 모습이 아니라 2000마일 떨어진 바베이도스에 내가 있는 것처럼 생각했어요. 그리곤 정말 깊은 잠에 빠졌죠. 일어나니 문 아래 편지 한 장이 놓여 있었어요. 큰형님 빅터로부터의 편지였어요. 편지엔 50불짜리 어음이 들어있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형이 너의 표를 준비해두라고 선사에 얘기해놨다. 비용은 모두 내가 낼 거란다. 일단 50불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사도록 해라. 양복이나 그런 것들 말이야. 당시에는 꽤 좋은 양복도 12불이면 살 수 있었어요. 그리고 신발은 4불이면 충분했죠. 하지만 형님은 그 돈은 그냥 배에 오르기 전 준비 비용이라고 했죠. 내가 나중에 네가 배에서 쓴 모든 돈을 지불할 거다. 팁조차 낼 필요가 없을 거야. 저는 바로 선사에 찾아갔어요. 그리고 편지를 보여주며 말했죠. 그러자 그들이 답했죠. 고다듯이 지금은 3등석 객실밖에 자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배가 성 토마스에 도착하면 1등석으로 옮기실 수 있습니다. 나는 당장 아베에게 달려가서 말했어요. 압! 이루어졌어요. 12월 6일에 출발해요. 처음엔 3등석으로 가야 하지만 중간에 1등석으로 바꾸고 바베이도스까지 가는 거예요. 그런데 압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누가 자네가 바베이도스에 갈 거라 했나? 자네는 이미 바베이도스에 있네. 그리고 1등석으로 갔다고. 다음날 아침 난 배를 타러 갔어요. 당연히 3등석에 탈 준비를 하고 말이죠. 그때 담당자가 이야기했어요. 고다씨,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마침 한 자리가 취소되었어요. 지금 1등석으로 가시면 됩니다. 나중에 압은 놀라지도 않았습니다. 압은 나를 깨우쳐주고 있었던 겁니다. 신을 믿으십니까? 그럼 자신도 믿으세요. 당신 안의 신은 바로 당신의 상상력입니다. 당신이 신을 믿는다고 할 때 신처럼 전지전능한 그런 자신의 상상력을 정말 믿고 있나요? 신에 대해 이야기할 때 당신의 밖에 있는 어떤 존재로 생각한다면 당신은 틀렸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에게 신이 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성이 당신 안에 거하고 있습니다. 신이 정말로 내 안에 있다면 신은 어떤 모습이고 어디에 있는 걸까요? 나는 신을 인간의 상상력에서 발견했습니다. 그 상상력이 내 안의 신이며 당신 안의 신이에요. 하나 말씀드리자면 신에게는 실패란 없습니다. 내가 스스로 내가 원하는 그 모습이라는 믿음을 끝까지 유지한다면 그것이 현실이 되는 겁니다. 그걸 믿지 않는다면 일어나지 않고요. 상상력은 하나의 법칙으로 그것을 작동시키는 건 나 자신이에요. 모든 사람은 구원을 받습니다. 당신이 인생을 누리는 동안 그걸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적용하려고 해보세요. 어째서 제대로 살아보려고 하지 않는 거죠? 왜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있는 거죠? 정말 멋진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그 상상력의 법칙이 전부라는 걸요. 우연이란 없습니다. 자신을 속이지 마세요. 기억해보세요. 언제 그 씨앗들을 뿌렸는지, 당신이 읽었던 그 신문기사들, 그것도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반응이 바로 씨앗입니다. 판단하지 마세요. 그 소중한 시간에 성경이나 시를 읽거나 무언가 사랑스러운 것들을 읽으세요. 우린 신문과 라디오와 TV를 온종일 봅니다. 그렇게 눈앞에 현실로 나타난 생각들을 우리 안에 집어넣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현실이 되면 그것을 불러온 걸 부정합니다. 이 법칙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은 원하는 그 무엇이든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이 뭐라고 하든 신경 쓰지 않아요. 완전히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세상 그 어떤 위치에 오를 수 있습니다. 스스로 한계를 설정하지만 않는다면 말이죠. 전적으로 당신에게 달려 있어요. 신은 상상력이라는 모습으로 당신 안에 거하고 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연습하세요. 4주도 안 돼서 결실을 보게 될 겁니다. 어떤 것은 하루도 안 돼서 나타날 겁니다. 지금 당장 심으세요. 굳건하게 믿으세요. 이성과 감정이 부정할지라도 말입니다. 실제처럼 느끼고 행동하세요. 그리고 내려놓으세요. 소망이 잘 자라고 있나 들춰볼 필요가 없습니다.
가장 적절할 때에 당신에게 현실로 나타날 거니까요. 그것이 법칙입니다. 제가 발견한 성공의 가장 위대한 비밀은 혼잣말을 올바르게 사용해서 원하는 삶을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당신이 지불해야 할 성공의 대가는 과거에 하던 혼잣말을 버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성공하지 못할 미래에 당신을 만드니까요. 혼잣말을 하는 것은 자신을 행복하게 하는 습관입니다. 동시에 혼잣말은 절대 멈출 수 없는 습관이죠. 먹고 마시는 것과 마찬가지로요. 이 혼잣말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있죠. 무심코 하는 혼잣말이 그 사람 인생의 결과가 된다는 것을요.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진다. 많이 들어본 말일 거예요. 하지만 알고 있었나요? 생각들은 우리의 혼잣말로 시작된다는 것을요. 그러므로 만약 당신이 인생의 방향을 원하는 곳으로 바꾸고 싶다면 당신이 하던 혼잣말을 먼저 바꿔야 해요. 생각은 혼잣말을 시각화합니다. 그러기에 바꾸고 싶은 생각들을 자꾸 자신에게 말해보세요. 혼잣말은 당신과의 정신적 교감이며 한평생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내면의 대화는 수많은 방법에 의해 쓰여지죠. 삶의 모든 것은 혼잣말의 결과예요. 내면의 대화 말이죠. 우리가 느끼지 못하더라도 말이죠. 그렇기에 혼잣말하는 방식을 바꾸기 전에는 모든 것은 바뀌지 않고 남아있게 됩니다. 자신의 세상을 바꾸고 싶은데 내면의 대화를 바꾸지 않는 것은 마치 자연의 섭리를 바꾸려는 것과 같아요. 그 사람은 지속적인 불행과 가난을 겪게 될 겁니다. 한 여성이 저에게 묻기를 직장에서 사장과 문제가 있다더군요. 그 사장이 그녀를 공평히 대하지 않고 그녀의 노력에 대해 질타한다더군요. 저는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며 그 말의 의미는 사장이 당신을 불공평하게 대한다고 생각하면 당신은 내면의 대화를 먼저 바꿔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분명하게 자신 내면에서부터 사장과 싸우고 있는 상태니까요. 그러자 그녀가 말하더군요. 맞아요. 저는 하루 종일 머릿속으로 사장과 논쟁합니다. 그녀 자신의 행동을 알아챈 순간이었죠. 그리고 자신의 내면의 대화를 바꾸기로 결정했어요. 그 사장이 그녀의 작업물을 칭찬해주는 상상의 대화, 그리고 사장에게 칭찬, 호의에 대한 감사의 대답을 하는 상상을 했습니다. 그녀는 직장에서도 행복을 느끼기 시작했고 깨달았죠. 자신의 마음가짐이 모든 문제를 불러왔었다는 걸요. 그 이후에 사장도 그녀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이처럼 모든 것은 메아리처럼 돌아옵니다. 자신의 혼잣말로부터 말이죠. 그렇기에 모든 혼잣말을 의식적으로 받아들여야 해요. 모든 문제의 해결책도 혼잣말에 있으니까요. 각자 인생 속의 성장은 이렇게 혼잣말로부터 시작됩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부정적인 혼잣말을 하며 인생엔 좋은 일들만 계속되길 바래요. 만약 당신의 과거에 지나간 일에 혼잣말을 하더라도 우리의 마인드는 그걸 명령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렇게 과거의 일도 혼잣말로 미래로 전달되고 미래의 인생을 낭비시키거나 축복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받아들일 시간이에요. 오늘부터 하는 혼잣말이 중요한 겁니다. 그 말의 효과를 아직 실제로 볼 수 없더라도 말이죠. 꼭 소리내어 말하지 않더라도 내면에 강하게 집중해서 혼잣말을 하세요. 그리고 그걸 주의 깊게 들으세요. 그렇게 내면의 소리를 들을 때 원하는 것은 이루어질 거예요. 인생의 모든 인과관계를 당신의 혼잣말이 보여줄 겁니다. 우리의 마음가짐은 혼잣말을 통해 보여지고 그 혼잣말은 지속적으로 우리의 인생의 상황들을 그려갑니다. 당신이 혼잣말을 자꾸 연습한다면 당신도 놀라운 것을 배우게 될 겁니다. 지속적으로 심상화를 사용하는 것과 혼잣말로 자신의 인생을 만들어가는 법을요. 감정과 느낌으로 시작해 실제로 일어날 겁니다. 저도 그 힘의 한계를 모릅니다. 자신에게 물으세요. 내 목표가 뭐지? 내 목표와 동일한 혼잣말을 하고 있나? 반드시 동일해야 해요. 당신의 혼잣말과 당신이 원하는 목표가 말이죠. 그렇게 원하는 것을 실제로 보고 느끼고 싶다면 내면 안에서 먼저 보고 느껴야 한다는 거예요. 인류의 모든 발전 과정은 의식된 상상으로부터 시작되었으니까요. 혼잣말과 당신의 열망을 동일시키세요. 혼자만의 대화와 당신의 열망을 일치시킬 때 모든 과정이 시작될 거예요. 그 이후에 생생한 상상에 집중하면 되는 거예요. 원하는 걸 상상하며 그 약속에 대한 혼자만의 대화를 이어가는 거죠. 행복한 삶, 죽음과 악, 축복 혹은 저주 중 당신이 선택하는 겁니다. 모든 삶의 결과는 외부의 힘에 의해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내부의 자유로운 선택과 연습의 결과입니다. 어느 것을 가지고 싶은지 선택의 자유는 당신 것입니다. 가지고 싶은 게 무엇이든지 그것을 간절히 생각하세요. 혼잣말에 의해 당신의 미래는 만들어질 거예요. 내면의 대화로 미래를 창조하는 거예요. 세상은 당신의 내면의 대화에 맞춰질 거예요. 씨앗으로 비유하자면 깨를 심으면 깨가 나고 옥수수를 심으면 옥수수가 나는 것처럼 성공을 원한다면 성공의 씨앗을 심어야 합니다. 당신 머릿속의 아이디어는 성공으로의 과정을 시작하게 할 거예요. 다만 당신이 그 아이디어를 실제로 일어난 일이라고 받아들인다면 말이죠. 당장 시도해보세요. 지금 자신을 미래에 원하는 자신처럼 생각하세요. 그리고 그 기분과 느낌을 유지하세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상상 연습의 결과일 뿐입니다. 인생이 변하는지 아닌지 시도해보세요. 상상으로 인해 바뀔 겁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이 증거입니다. 모든 건 누군가의 사용 혹은 남용한 혼잣말의 결과니까요.